수호파 인기몰이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쇼폼이 대세인데. 오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돈이야. 이게 요즘 이게 트렌드야. 이게 MG 세대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재형님 저번부터 개인적인 채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회사로 오늘 진짜로? 아니 PD님도 그렇게 안 봤는데요. 또 로봇처럼 또 알리에서 또 신경을 썼네. 아 이러면 또 우리 또 악수함을 해야지 또. 네. 좀 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해봤어 인턴 예지영입니다. 틱톡에서 진짜 팬입니다. 오, 아, 저도 팬인데. 아, 진짜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오늘 의상이 다단계 실장님 스타일. 여기는 뭐 유즈라고 들었는데 뭐 유스를 하는 곳인가요? 뭐 아 어, 맞아요. 네.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보 콘텐츠를 전하고 있는 회사고요. 미래 세대요? 네.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Z세대와 알파세대. 요즘 세대의 감을 또 제가 모르니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아 근데 우리 대표님은 원래는 크리에이터시잖아요. 양성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도 사실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PD, 기자를 하면서 이제 컨텐츠 쪽에 쭉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자를 하던 당시에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제가 전문으로 취재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이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틱톡에서 한번 정보를 전해볼까? SNS에서 프라이버시 지키는 법 영상 올렸는데 그게 이제 140만 조회수가 나오면서 이제 틱톡 주간 조회수 랭킹 탑5에 들고 JYP님, 펭수 이런 당시 셀럽들을 다 조회수로 제가 이제 이기면서 이겼어? 네. 와 대박이다. 자리 잡은 거죠. 와. 그렇게 하면서 아 10대, 20대들도 정보에 관심이 있구나. 이제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정보의 대중화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는 어떻게 뭐부터 하면 될까요? 뭐 분리수거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기획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 가을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이제 가을이 됐는데 제가 막 가을 주제로 좀 어떤 콘텐츠들 만들면 좋을지 같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용님은 딱 지금 가을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는 뭐 가을 하면은 뭐 단풍, 산, 등산. 또 그 산에 가면서 또 카페, 베스트, 좋은 카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등산에 대해서 한번 콘텐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럼 이제 콘텐츠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재형님은? 아, 여러분들 가을이 청고마비, 가을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은 뭐냐면 단풍 구경 많이 가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단풍 구경 베스트 5 지금 보시죠. 아무도 굉장히...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다니요. 후킹이 전혀 안 돼요. 후킹이 있어야 돼. 후킹이 뭐예요? 후킹. 처음에 눈길을 잡아 끄는 거죠. 왜냐면 이게 쇼퍼의 법칙인데 첫 시작 2초가 썸네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눈길을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맞아요. 방금 말했던 탑5 하려면 자료 조사를 시작해야겠죠? 네네네. 기획 의도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아니 1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힘드네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네. 내일도 출근하셔야 돼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성 여행지를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네, 딱 이게 딱이죠. 네.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남한산성. 남한산성은 산봉우리 중심으로 농선을 따라 너무 재미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적었잖아. 이분이 재미없게 적었는데 뭐 이거보다는 그냥 약간 이런 거보다는 MZ세대에 맞게끔 야 자빠져 자지 말고 남한산성 한번 갔다 와. 뭐하니 집에 있을 바야. 그러면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좋아요가 안 붙고 댓글에 이제 야 이렇게 나와요. 이분 나랑 안 맞는데. 이건 청주의 상당삼성이래요. 상당산성. 주변 풍광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처에 벽화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봤을 때 키워드가 되는 키포인트들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 등산하기 좋은 산성 탑5 이러면 사실 잉? 이러잖아요. 등산에 관심 없으면 다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는 더 대중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일하거나 아니면 연인끼리 뭐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 좋은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넓은 대중들, 등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수식어를.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얼추 스크립트 마무리가 됐으니 저희 이제 한번 촬영하러 가볼까요? 네.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세요? 일단은 이 마루라는 공간 자체에 모두가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이 촬영 때문에 마루를 와봤는데 놀랬습니다. 그쵸.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해야 또 좋은 게 나오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하나가 저희가 지지난주에 전 직원들은 다 같이 제주도로 워케이션을 다녀왔어요. 마루 리부트라고 되게 일상에 지친 스타트업들이 다른 공간에 가서 리모트로 일을 하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제주도의 풍경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바다도 보면서 편집하고 기획회의하고 일하고 누가 보내줬다고요? 마루에서. 와, 잘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게 사실 딱 우리가 초반 2초를 후킹을 잡아야 했잖아요. 네. 뭐 유통을 벗어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일단 딱 말에 힘을 주고 이제 하면 되는데 뭔가 나는 정말 너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 라는 손짓과 함께 딱 해주면 돼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네네. 가족, 연인, 누구나 같이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핫플 탑5 이렇게. 그럼 한번 예정이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족, 연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핫5. 왜 웃어요? 가족 연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핫5. 가족 연인이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핫플 탑5.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가족 연인 누구나 갈 수 있는 하면 제가 이어서 바로 할게요. 의식했어요, 그냥. 가족 연인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핫플 탑5.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자 롯데월드 타워를 볼 수 있는 뷰 맛집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가을에 누구나 함께 가고 싶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요새는 이제 너무 기술이 잘 돼 있어서 네. 우리가 사실 가장 영상 중에 어려운 게 워크 편집이야 금방 하고 네네네. 자막 까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전문용어로 노가다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인공지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IT 기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인공지능이 자동 캡션을 달아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만 하면 뒤에 다 자동으로 폰트가 이걸로 바뀌어요. 그날 그리고 이 가운데 눌러요. 여기. 삭제가 있구나. 너무 쉽죠? 와, 대박이네. 직관적이죠? 와, 그리고 편집이 이렇게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죠. 그리고 아까 남한산성 이 부분 있죠?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괜찮죠? 이걸 해볼게요. 진짜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죠? 누구세요? 누구? 저희 이제 회사에 네.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인 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송송한 일상님입니다. 150만? 안녕하세요. 송송님은 네. 원래 직업이 이거였어요? 아니면은? 저는 병원 데스크에서 일하는 11년차 직장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일기처럼 기록하듯이 제 공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기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레진아트로 올렸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레진아트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잃어갈 때쯤 콘텐츠를 바꿨죠. 장난감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장난감이에요? 네, 네. 장난감인데 먹을 수 없는 거? 송이님이 그때부터 이제 장난감 리뷰를 하다가 제품 리뷰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커머스 리뷰가 가능해지니까 이제는 거의 사실은 모든 광고를 소화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네, 저 근데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잘하면은 뭐 크리에이티로 영입을 하겠다. 사실 저 기획부에서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크리에이터로서 자질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협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직접 쇼폼 제작, 편집, 기획 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전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저랑 가장 잘 맞지 않았나. 제가 가장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뉴즈와 함께 성장하시죠. 그럼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뉴즈가 앞으로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 있는 미래세대들에게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전 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항상 끝날 때마다 이행시 하잖아요. 이행시 한번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주세요. 뉴페이스로 떠오르는 예재영, 앞으로 쇼폼 시장에 진출해! 찌리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뉴즈 포에버!그리고 이제 저희 딸 이제 오셔서 웰컴 네네. 키트인데 네. 이 책을 읽으시면은 쇼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인턴 예재영님 함께 쇼폼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펼쳐보아요. 2023년 9월 14일 뉴즈 대표 김가현.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책 사이에 뭐 이렇게 뭐 계약금 같은 건 없네요.